카메라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는 너무 충격적인 얼굴이었어. 너무 위로. 엄마 같잖아. 아니?
니네 눈에 귀엽지? 왜 우리 옆에서 연애? 안돼! 안돼! 빨리 사명감. 아 미쳤다. 냄새 개우다. 진짜 지럽다. 지리고 난리 나는. 이거 써도 되나요? 야 내가 스물아홉 때문에 이런 말 안 찍죠. 귀여워. 없어야지. 다 먹었다. 진짜 중계 간 말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것처럼 끝나는 느낌이 싫었나 봐. 알죠. 격려와 나도 같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 말인데. 엎부리려고 한 말 같은데. 실제로 감독님도 멜로가 체질이십니까? 아닙니다. 네, 뭐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. 아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그 약간 전형적인 스타일이세요? 아니면 뭐 조세분은 좀 사랑에 굉장히 저는 이제 사랑에 문을 높아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. 네. 딱딱딱딱딱 계십니까? 그냥 막 100번 녹화하면 두세 번은 되잖아요. 저는 그렇죠. 약간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은 좀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해보고 안 된다 해서 딱딱 끝내요. 깔끔하게. 세 번도 깔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확인 차원에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. 혹시 모르니까. 네. 두 번 정도. 한번 확인을 하고 안 됐을 때 한 번 더. 세 번은 경험, 네 번은 진짜. 근데 인간이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? 그치? 저 사람.
걸 왜 자세히씩이나 들여다봐. 질척거리지 말고 말끔하게 헤어지자. 어? 어?